네. 김상곤 후보자님,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학부모, 학생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헬조선 혹은 탈조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교육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회 교문위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읽어봐 드릴 테니까 이게 누구 말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년 이상 이전에 써놓은 논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각주가 달리지 않은 논문이 여러 개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필요한 부분은 뒤에 참고 문헌으로 돌리고 이전에 있었던 연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해서 썼던 부분이 많이 있다. 20년이 지난 논문을 현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적 공세다. 이런 부분을 인용해야 하는 논문이 되는 게 아니냐. 인용해야 논문이 되는 게 아니냐. 인용, 도용 비율이 60%가 아니라 80%면 어떠냐. 누가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또 대표 권한대행께서 본인의 하와이대학교 박사 논문 표절 공격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논문 표절 관련한 기준이 처음 마련된 것이 2006년 서울대학교죠. 예. 그 전에 황우석 교수 사태가 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침 마련한 것이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2007년입니다. 2007년이죠. 예, 2014년에 예. 다시 개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학계에서 공통된 의견은 일단 2006년 혹은 2007년 이전에 쓰여진 논문에 있어서 표절이란 것은 첫째, 타인의 그 연구의 본질을 몰래 가져와서 쓴다든지, 그리고 특히 중복 게재 부분은 연구비를 중복으로 타 내거나 혹은 연구 업적을 이중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한 것 이외에는 인용 오류라든지 표절이 아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데가 맞는 이야기죠? 예, 두 가지입니다. 네. 업적 평가에 중복해서 냈거나 그렇죠? 또는 연구비를 중복해서 이중으로 갔거나 타거나 그렇죠? 그래야 부당한 자기 그 네, 잘 알겠습니다. 뭐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교육의 수장이고 교육부 장관이 되실 분은 일반인의 잣대와는 좀 달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야당 의원 여러분들의 혹독한 검증에는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그 검증의 부분 이상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사퇴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좀 화면 잠시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일체의 메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메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 메카시즘이라는 번철의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의 건설적인 발언을 메카시즘적인 수법으로 탄압해 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치 집안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수로로 상대 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메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온 행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차제 한국적 메카시즘의 선봉자를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걸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다음으로 넘겨주실까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께서 존경에 마지 않고 일부는 숭상까지 하고 계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963년 10월 5일 일간지 동아일보에 광고까지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 메카시즘이 발동되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개탄에 맞이 않습니다. 다음 넘겨보실까요? 메카시즘의 시작은 1950년부터 54년까지 미국입니다. 조셉 메카시 상원 의원이 본인이 경력 위조와 명예훼손, 금품수수, 음주 추태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손안에 200여 명이 넘는 공산주의자 명단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회 전체를 공산주의자 색출의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수백 명이 잘못 수감되었고요. 수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로 판명되어서 실형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참지 못하고 나서서 양심 선언을 하죠. 독재자의 방법으로 자유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후에 미국 연방 대법원도 헌법의 제정 정신에 따라서 국가안보보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In a free country, we punish men for the crimes they commit, but never for the opinions they have. 자유국가에서는 행동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결코 그가 가진 생각, 의견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교육 현장이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 메카시즘, 종북몰이 색깔론으로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의회나 정부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 지수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때 함께 조사하는 PISA 조사죠. 여기에서도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거의 앞서기 시작을 했고요. 2009년부터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다음 넘겨주시죠. 자살이 1위를 차지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은 외로움, 고독, 그 다음이 학교폭력, 그리고 성적 진학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을 설파하신 이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교육, 균형교육,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신, 이런 배경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안타깝게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교육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교육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감에 나서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현실을 좀 타개하고자, 그리고 우리 교육의 조그만 한 구석이나마 보다 낫게 만들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우리 학교와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고충과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애써왔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제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더더구나 미래지향적인 행복한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